가장 천재고. 왜요? 안녕하세요. 학교의장 서빈입니다. 저는 오늘 커버곡을 찍을 거예요. 근데 어떤 커버곡을 찍을 거냐면 오늘 6시에 발표되는 마마무의 신곡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즉석 편곡해서 연습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올리는 작업을 하도록 할 거예요. 기대되시죠? 저는 오늘 친구들과 카페에 왔습니다. 이게 언더프레셔라는 카페인데 해방도 매우 좋고 예뻐. 됐어. 수정이 만날 때는 항상 기본은 섞어야겠다. 이런걸 제가 다시 하게 냅둘 사람이 아니죠. 아 그래요? 네, 설마? 바이올리니스트 이유지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은 오늘 저의 커버곡 촬영을 도와줄 사람이고 저희 오늘 저 학부정 소블리 연락을 받고 급하게 묻혔어요. 네. 그니까요. 진짜 감동적인 이런 우정 보셨나요? 제가 친구들을 너무 잘 뵀습니다. 두 분 오늘 소감이 어떠세요? 이따가 바로 오늘, 네 하셔야 되는데 오늘 우선 굉장히 떨립니다. 왜요? 이런 초스피드 커버를 처음 해봐요. 네, 나오자마자? 작곡가님 어떤 곡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어떤 곡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지금. 아까 읽어보니까 네 기사 봤죠? 뭐였지? 네. 아라비아? 네. 아라비아 원품 네 레게가 섞인 네. 그런 곡이 네. 나온다 해서 네. 이걸 하프와 바이올린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긴장되네요. 네, 잘하실 수 있죠? 아, 네, 나 뭐, 믿는 거 알죠? 뭐 한 시간, 네. 한 두 시간 만에 네.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두 시간껏 갑니다. 네. 참고로 시연이는 줄리어드 이번에 석사 바로 붙었고요. 진짜 제가 본 작곡가 중에 가장 천재고 명재예요. 진짜 박수 넣어주세요. 박수. 그리고 우리 유진 언니는 저랑 같이 유학을 마치고 지금 함께 있는데 저랑 함께 이스트만에서 석사를 마친 귀여운 베이비 페이스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네. 신생아예요. 네, 신생아예요. 신생아. 아니 시연이랑 유진이랑 우리가 지금 인터뷰 땄잖아요. 왜요? 다른 사람 인터뷰하고 있었는데 왜 말을 가시지?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아이유 닮았죠? 아니요. 네, 지금 프라노 예진입니다. 소장의 친구예요. 예진이 요즘 뭐 하세요? 저 요즘요. 아 예진이 요즘에 오페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이거 지금. 아, 이미지 메이킹 중이세요. 이미지 메이킹. 갑자기, 그, 지금 뭐 하는 건줄 알아요? 급 이미지 메이킹. 지금 연세대 박보검이야. 보검씨? 보검씨. 가장 좋아하는 곡이 뭐예요? 뭐라고?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밝은 미소. 그쵸, 잘하고 계세요. 자, 선한 인상. 우리 양보검씨. 왜 양보검인 줄 아세요? 박보검을 닮았기 때문이죠. 네. 네. 연세대학교에서 지금 피아노 반주과 박사 과정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티셔를 미리 보고 있어요. 그 똑순이 천재는 알아들을 수 있겠지. 끝났어? 티셔 끝났어? 티셔가 이게 다네. 네. 감이 오시나요? 감이 오시나요? 대략. 아 오세요? 아니 아직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지금까지는 어때요? 되게 파워풀하네. 파워풀해요? 파워풀하네. 그리고요? 근데 하프로 이제 리드미컬하게 네, 하고 네. 바이올린으로 그 막 선율 위에 해가지고 하면은 네.
아니 환불 원정대를 찍고 싶은 댄스 무기. 작은 이미 중이야. 지금 다 찍는 거야? 들려. 약간 나 정육점 고기 아니야? 야스. 정육점 빨간색 조명하는 빨간색. 나는 근심. 저는 방금 악플을 받았어요. 제가 이걸 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연이가 어렵대요. 약간 망했는데? 저희 찍었잖아요. 어때요? 저희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은데요? 근데 왜 말을 더듬으시죠? 아니 아주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거짓말 아니죠? 아니요 진심. 아,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오빠! 그 촬영 오빠. 네, 저희 PD님. 어땠어요 우리? 전체적으로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부족했던 거는? 부족했던 거요? 하피스티가 크죠? 아 제가 너무 진지해서? 언니 이거 봐봐요. 바이올리니스트. 자, 어떠셨나요? 힘들었어요. 어, 되게 귀여우시다. 아, 힘들었어요. 아, 왜요? 여러 가지가 좀 좋았어요. 네, 그래도 다음에는 더 좋은 퀄리티로 키드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제일 고생. 아니지, 제일 고생했지. 제일 고생했지. 그럼. 우리 시연이 뭐 먹고 싶어? 아니, 이렇게 말하면 제가 짜장면만 사주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꼰대부이로 같잖아. 시연아, 언니 착해 안 착해? 아, 착하죠, 착하죠. 착해 안 착해? 착하죠, 아니, 착해. 착하지. 아, 착하죠. 솔직히 나 착하지. 솔직히. 그치? 저희는 촬영을 마치고 지금 카페로 왔습니다. 지금 바로 아까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고요. TV 오빠랑 작곡가 동생이랑 바이올리니스트 언니랑 너무 반가운 얼굴이죠. 너무 고맙고 오늘 이렇게 저랑 촬영해줘서 너무 감동적이에요.